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방산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위기, 해외 수주 등으로 방산주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방산 업황 체크해봤는데요. 이번 설문의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또 주목하고 있는 해외 수주는 어떤 것인지, 또 올해 방산 내수 시장 전망과 1분기 실적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소부장 연구개발에 올해 4천억 원을 투자하고 360억 규모 방산 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죠. 그런 만큼 첫 번째 질문인 수출 전략 도약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위원은 현재 수주 잔고 비중의 50%가 해외 수주라며 수출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함께 수출입 은행법의 금융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나증권의 위경재 연구위원은 기업 차원에서는 가격 납기, 성능 등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수출 비중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위원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키워드가 계속되다 보니 자주 국방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따라서 K방산이 틈새 시장을 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해외 수주입니다. 위경재 연구위원은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추가 수주를 언급했고요.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추가 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주 규모나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나승두 연구위원은 전쟁 주변국에서도 군 현대화 및 재고 보충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에 대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K방산 선호도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시장을 확인해봤으니 이번에는 내수시장 전망도 체크해볼까요? 이한결 연구위원은 올해 내수시장은 K2 4차 양산, KF21 초도 양산, 차기 구축함 사업 등 조단위의 다양한 사업 수주가 예상된다고 전했고요. 위경재 연구위원은 국방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씩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차기 구축함 사업 역시 방산업계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그 수혜 규모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방공망과 드론 공격 방어 등이 부각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삼축 체계를 강화할 이유가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을 두고 위경재 연구위원은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 가능성 또한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대규모 수출 계약 이후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 시점 그리고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기업별로 분기 실적 편차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분기에 접어든 만큼 추가적인 수출 관련 소식도 기대해볼 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수주 및 협력 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크게 알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픽도 확인해볼까요? 이한결 연구위원은 방산 및 우주 부분에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며 한화 시스템을 선정했고요. 위경재 연구위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하며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승두 연구위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 빅4에 대해서는 고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협력 업체들까지 수혜를 볼 수 있어 통산 S&T 다이내믹스 하나 시스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살펴본 방산 업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게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이 각각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방산업종 내부 환경의 강점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 제품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양산체제 확립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점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다만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해외 수출 정책 지원 제도가 지금 확립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약점이 되고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외부 환경 기회 요인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정학 불안감 확대에 구조적인 무기 수요가 증가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 방산 강국에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라든지 인도, 터키 등 방산 신흥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역내 방산 기반 보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일단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고점에서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잖아요. 그 원인이 먼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존재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해오면서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 접근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피로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노이즈들도 좀 다수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뭐 첫 번째가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시장 우려와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처럼 유럽 내부에서 이제 역내 조달을 하겠다 이런 보호주의 움직임들이 좀 커졌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이런 조정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뭐 세계의 추세를 보자면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미국에서도 골드만삭스도 지금 그 방산과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산주에는 그래도 호재가 되겠죠? 저희는 절대 이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장기적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국면 이런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약점으로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던데요. 일단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과거 수년 동안 이제 수주를 하고 수출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지상 화력에 기반한 포병 화력들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렸었던 네. 측면들이 있었었는데 그 외에 조금 이제 다양한 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유도무기라든지 조금 더 이런 수출 품목들을 이제 확대할 필요성들이 늘 제기가 되었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22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는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이런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천궁 과 같은 방공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천무와 같은 이제 포병 활용 무기이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큰 뭐 탄에 대한 수출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규 무기 체계들이 다수 또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앞으로 또 새로운 또 기회 요인으로 변화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폴란드 2조 원 규모의 천무 추가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수출의 은행법이 지금 통과를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또 금융 지원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2월 달에 이제 수출입은행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자본금이 기존 15조에서 25조까지 10조 원 정도 이제 증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이렇게 저희가 10조 원을 이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몇 수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자본금을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신규로 폴란드에 공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용 공여에 대한 한도 또한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뭐 천무를 포함해서 대략 한 30조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증액 편성된 10조 원의 40% 정도를 저희가 신규 공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4조 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룸을 확보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 2차 계약 전체 규모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지 그리고 중동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는 후속 수준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출 국가 또한 다양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당면에 있는 게 루마니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마니아 쪽 이제 K9 자주포 수출 사업이 이제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전투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국이 또 이제 KA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이제 국산 기술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뭐 천궁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는 LSAM이나 그리고 LAMD와 같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런 다양한 방공 체계에 대한 수요 또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계속해서 지원 소식이 있네요. 지금 방산 소재 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 원 투자한다. 그리고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산 산업에 대한 이제 생태계 전체적으로 좀 강화를 시키고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굉장히 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단기적인 그림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수은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수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애널리스트들의 최선호주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최선호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목표주가로는 28만 원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고 결국 이 방산 기업들이 사실 거를 타선이 없기는 합니다.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이제 맞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이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실적 성장이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9월 1일을 이제 분할 기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신설 법인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두 개 회사로 이제 분할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의 중간 지주사격에 위치해 있었었고 뭐 방산 사업뿐만 아니라 비방산 사업들도 여러 가지 영위를 해왔었던 측면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분할을 통해서 비방산 사업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에 솔루션즈에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순수 방산 기업으로서 다시 이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산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이제 단기적인 실적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방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연간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편차가 너무 크고 또 추정이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절성 측면도 결국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제 연간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는가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실적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조, LIG 넥슨 20조 이런 이제 수주 잔고 현황들도 좀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은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연간 단위로 본다면은 지금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네. 조정 요인들이 있었었고 이제 그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유럽 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제 뭐 보호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보호주의가 사실 쉽게 진행되지는 어려울 거라 진행되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실효성 또한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조정 기회 조정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방산주가 올라주고 있는데 아주 시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